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 재래시장 민속 5일장 먹거리 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990년대까지 용인 재래시장은 성남 우란시장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예전엔 김양장이라 불리웠다는데 지금은 5일장이 경전철 김양장역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용인시장에 무슨 먹거리가 있는지 보실까요? 얼마예요? 2,000원이야? 아, 이파리까지 있어서 싱싱해 보여요. 작은 거 주세요. 저는 조그만 게 맛있어요. 우리 이건 농사한테 가져오는 거? 팥죽을 좀 만들고 싶어서. 뭐? 팥칼국수. 맛있어. 얼마 전에 종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어. 만들고 싶었어요. 국산과 수입산 비교해보니 국산이 빛깔이 더 진하고 곱네요. 새싹보리 가루색이 예뻐서 다음에 구입해봐야겠어요. 어린 시절에 먹었던 예쁜 사탕들이 향수를 자극하네요. 야채들이 싱싱하고 싼데요. 특히 버섯은 인근에서 직접 재배해서 파니까 매우 싱싱하고 싸답니다. 활 해산물이 신나네요. 우와, 귀여운 돼지네요. 애완돼지 있겠죠? 자, 저주신 고기는 아, 드디어 이곳의 최고 인기 먹거리 막창입니다.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곳인데 저는 패스했어요. 저의 눈길은 이곳에 있었죠. 바로 즉석 곱창 철판볶음이죠. 이곳도 이렇게 사람 많지요. 이게 몇 인분 나와요? 3, 4인분. 네 명이서 먹어도 남겠다. 양이 진짜 많은데. 아, 맛있게 먹음직해 보입니다. 와, 옛날 종로 청계천에서 먹던 곱창 그대로예요. 곱창의 고소함과 야채의 싱그러운 결합이 인상적이죠. 1인분에 8,000원인데 지금 이것은 10,000원. 양이 많아요. 둘이 먹어도 되겠어요. 호떡을 사려고 이렇게 줄 서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참기름, 들기름, 홍화씨 기름을 사용해서인가 본데 저도 먹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했어요. 친환경 재질로 만든 전통 생활용품들이 정겹네요. 골동품들도 살 수 있고 이곳은 두부를 직접 만들어 파는데 일찍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아쉽게도 못 샀답니다. 테이블이 4개밖에 안 되지만 들어가서 두부김치나 순두부도 먹을 수 있답니다. 여기 칼국수는 손으로 직접 만든 것 같아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팥 칼국수로요. 면색도 노르스름하니 쫄깃할 것 같네요. 와, 칼국수인데요. 이 널찍하고 울퉁불퉁한 면발을 보세요. 이 팥 칼국수 면도 굵직한 게 식감이 장난 아니겠어요. 대박! 면발이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이제 생각나 찍었네요.
면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아. 근데 면이 진짜 시제면이더라고요. 네. 다시 온 거죠. 면은 기회가 없어. 아, 이거 좀 배워야 되겠다. 밀가루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네. 아니요. 뭐 섞어요? 그러면 집에서 하면 이렇게 맛이 안 나요. 안 나오죠. 저도 이거 몇 번 해봤거든요. 안 나오죠. 밀가루 만 가지고는 안 나오죠. 네, 딱딱해요. 집에서 하면. 콩가루 넣어도 안 나와. 네, 콩가루도 안 돼. 그 비빔밥은 좋구나. 콩가루로 만들어야지. 제가 방송에서 본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SBS. 네. 이 면을 이렇게 미시는 걸 제가 방송에서 유튜브를 한번 본 거. 유튜브 나왔고 우리 동생놈도 유튜브에서 잘 나오고. 우리 동생은 저 안산 사는데. 네. 걔는 춤추는 칼국수라면 딱 치면 나와 유튜브에. 춤추는 칼국수. 예, 맞아요. 옥수수가루 들어가면 되는데. 네? 옥수수가루. 아, 옥수수가루 시중에 많죠. 옥수수가루가 아, 옥수수가루를 섞는구나. 전부 말고. 네, 전부 말고. 아, 순수한 옥수수가루. 그렇죠. 아. 근데 구수한 맛이 나요 이게. 아, 예. 안산 시민시장인데 그 예. 친구는 거기서 손님들 많아. 아. 나보다 더 팔아. 아. 그냥 근데 진짜 칼국수는요, 이 면을 먹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예, 저는 기계로 뺀 거 싫어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네. 이제 유명한 만두골목으로 왔네요. 세계의 만두집 중 선비 만두집은 생활의 달인에도 출연한 곳이라 유명해요. 저는 오성만두로 결정. 1인분인데 5,000원이에요. 반반 섞어서도 되나요? 그래서 고기만두, 김치만두. 근데 모양이 예쁘죠? 꼭 송편 같아요. 고기만두예요. 아, 모양 예쁘죠? 맛있는데요. 이 안에 두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담백한 맛이 나요. 만두피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이번엔 김치만두인데. 김치만두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매콤하지 않고 만두 맛있어요. 이곳으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만두집이 세 개가 있는데 나란히 있어요. 어느 집을 들어갈까 고민하고 밖에서 보니까 이 만두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예상했던 맛이에요. 만두피도 쫄깃하면서 얇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일반 만두 보면 속이 너무 다져서 씹는 맛이 없는데 여기는 씹는 맛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당면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 있고 고추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 씹는 맛이 참 좋습니다. 물론 고기도 들어가겠죠? 중앙시장 안에 있는 빵집이에요. 이거는 속에 뭐가 있나요? 밥은 완두만두 말고 만두 속에는 얼마예요? 하나 500원. 500원? 싸다. 어우, 3,000원밖에 안 해요? 네. 진짜 싸다. 이 작은 거 케이크 얼마예요? 만원밖에 안 해요? 큰 거는요? 13,000원이래요. 샀어요. 그 큰 거는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10년 그쵸? 오래되셨죠? 저도 10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렴했는데 아직 가볍네. 이제 떡집 골목이에요. 전유어를 대량으로 만드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전유어. 색상도 곱네요. 동태전과 꼬치전. 바람떡 색깔 이쁘죠? 시루떡, 무지개 백설기.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색이에요. 이런 딸기가 맛있는데 이게 금산의 인삼딸기라고 하죠. 제가 좋아하는 양념꽃게. 좋아하는 갓김치 샀는데 1kg에 5,000원. 재료값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파김치. 열무김치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배추김치와 겉절이김치.
이제 용인시장의 상징인 순댓국과 족발골목인데 아직 먹어본 적은 없지만 양을 아주 푸짐하게 준대요. 장날이 아니어도 이 중앙시장은 매일 열리니 아무 때나 와도 되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길에 예쁜 수제 마카롱이 있어서 몇 개 샀는데 크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